선생님, 네. 이게 청귤. 네, 맞아요. 예, 이게 푸귤이라는 거죠. 네, 푸귤이라는 건데요. 지금 별 익었을 때 청귤, 아기 귤이라고 해요. 이게 보니까 저도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는데요. 네. 이걸 가지고 청을 만들더라고요. 네, 청귤 에이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귤의 모든 영양분이 여기다가 다 복합적으로 담아져 있다고 보면 되죠. 아, 여기. 그, 이게, 그, 뭐, 이렇게 뭐, 당뇨에도 좋고, 막, 이런 이야기도 그쵸. 있던데. 디톡스 효과가 좋아서, 일단은, 네. 그런 남자를 좋아하고요. 네. 아이들이, 그, 성장 바르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인기가 좋아요. 점점점 많이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올해 이거를 처음 접했어요. 아, 네.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이거를 지금 우리 에코 지금 교육농장에서도 이걸 가지고 청을 담글 수가 있는 건가요? 청을 담기기도 하고요. 직접 청귤을 골라 따서 내가 만들어,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엄마에게 선물도 해보고, 내가 직접 만들어 우리 가족, 그 다음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나눠 먹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청귤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에코, 우리 교육 그 체험농장은 경험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서울에 있어요. 여기 농장을 못 와. 근데 한번 와봤을 때 너무 이게 청이나 이런 것도 맛있었고 이게 좋았어. 네. 이거 구매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구매할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따서 체험할 수도 있지만 주문할 경우에는 직접 택배에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도대체 우리 에코 체험농장, 교육농장에서는 안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아, 일단 건강한 먹거리,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농산물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 그러면서 농산물을 나눠 먹음으로써 삶 자체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 힐링과 나눔의 삶을, 그러니까 이 농사에 다시 이제 더불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걸 다 실천하시는 거잖아요. 또 나누고 계신 거고. 제가 많이 아팠을 때 그 농장을 거닌다 보니까 제가 몸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꿈꾸고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까기 전에는 이게 안에 이게 실제로 귤 색깔일지 몰랐어요. 아, 그쵸. 그냥 이렇게 좀 이 약간 청색빛이 그대로 날 줄 알았거든요. 초록빛이 나기도 하고 지금은 좀 이제 이거는 색깔이 들었다는 건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오히려 그 청색깔보다는 맛은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새콤할 거예요. 새콤할 거. 근데 이게 아기가 있을 때 임산부들이 굉장히 좋아할 그 맛이에요. 그 새콤한.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그 신맛, 약간은 단맛이 나면서 단맛이 나는 신맛. 이게 왠지 모르게 이게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는 그 맛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이걸 먹어봤더니 이게 제가 혼자 먹고 있어요. 선생님 나가 드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제가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게 맛있다는 건 아직 젊다는 거예요. 이게 맛있다는 거. 아, 제가 아직은 신맛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에코 농장에 우리 에코 교육 농장에 오게 되면은. 체험할 수 있는 게 지렁이 밥도 체험할 수 있고 지렁이 생태 체험 지렁이 떡밥 지렁이 떡밥도 체험할 수 있고 이 지금 현재는 요거를 지금 체험할 수 있고 청귤 가지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사계절 할 수 있는 게 그다음에 한라봉도 이제 고즘 1년 내내 나와요. 아, 그래서 한라봉 잼이나 만말레드 만들기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식물학을 전공이기 때문에 그 식물을 가지고 약초 정원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을 이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아, 네, 정말 기대되네요. 아, 한번 놀러 오세요. 아유, 그럼요. 아, 우리 한번 보면서 우리 그 에코 체험, 우리 에코 교육 농장으로 놀러 오세요. 한번만 할까요? 네. 자, 어디로? 자, 에코 농장으로 놀러 오세요.